항상 이렇게 좀 차분하시고 좀 조용조용히 얘기하시고 젠틀한 사람이 욱하거나 그러진 않으실 것 같아요. 왜 욱 안 해요? 욱이 있죠. 아니 양반이야. 그죠? 양반이죠. 아 저도 욱할 때 있어요. 어떻게 욱할 때 어떻게 하세요? 이게 이렇게 싫어하는 마음을 참지를 못하는 게 있어서 네. 경우가 아니면은 확 터트려요. 아, 경우가 아니에요. 세게 질러요 소리를? 세게 질러요. 어, 나 한 번도 못 봤어요.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떨 때 제일 화가 나세요? 그렇지. 나를 예를 들어서 어느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지방 촬영 갔는데 거기 지역 분들하고 사진 찍는다 그래서 찍는데 막 표정 짓고 있는데 좀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까 아주머니 손이 엉덩이에 와 있는 거예요. 이렇게 대인 거예요? 아니면 진짜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? 아니 이렇게 해갖고 손이 여기 딱 대고 있는 거예요. 딱 대고 있는 거라고? 그래서 아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. 아 글쎄. 소리를 질렀더니 아주머니가 가만 있어! 가만 있어? 가만히 있으래. 다 그러세요. 아주머니가. 말 다 그러세요. 그리고 또 만지는 건 아니에요? 아니 그러고서 그냥 자연스럽게 사진 찍는데 제가 무슨 말을 못했죠 뭐. 아, 근데 한 번도 못 봤어. 여태까지 20년 지나면서 노민이가 화내거나 이렇게 작품하면서 한 번도 못 봤어요. 많이 욱하시죠? 내가 욱하나? 생활이죠. 발을 못 참으시는구나. 욱중금시세요? 아, 욱중금. 아니, 좀 잘못된 꼴을 못 보는 거. 아니, 그러니까 무조건 정의로워. 화내는 게 아니고. 언니가 정의로워. 좀 버릇없고. 경우없고. 경우없고. 이런 거를 하는 거지. 편이긴 한데. 네. 아무 때나 그러면은 이상한 거잖아. 그렇죠. 근데 아니, 작업하면서 그런데. 아니, 누나는 그런 건 없어. 다들 이렇게 친절친절하게 하는데.